무역 분쟁으로 악화된 미중 두 나라 사이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중국을 향해서 욕설에 가까운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자 중국도 지지 않고 반박했습니다. 코로나는 물론 외교, 경제 등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는 미중 갈등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What happened should never ever have happened. China should have informed us that they had a problem. So it was either stupidity, incompetence, or it was deliberate, one or the other. 연일 수위를 높이며 중국의 코로나 발언 책임을 강조해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번엔 SNS를 통해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중국의 어떤 정신 나간 자가 수십만 명을 죽인 바이러스에 대해 중국을 제외한 모든 이들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한 겁니다. 이 얼간이에게 이 전 세계적인 대규모 살인이 다름 아닌 중국의 무능 때문이라고 설명해달라고도 했죠. 앞서 미국의 책임 전가가 실패할 것이라고 한 고웨이민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대변인의 말을 겨냥한 거죠. 这些政客或者是出于国内政治需要试图转移视线推卸责任或者是出于意识形态的偏见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중국 대리기에 보조를 맞춰왔던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가세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 대처를 잘했다고 한 시진핑 주석의 연설을 직격한 거죠. President Xi claimed this week that China's acted with openness, transparency, and responsibility. I wish it were so. 중국이 악랄하다는 말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China's been ruled by a brutal authoritarian regime, a communist regime since 1949. 집권 2기를 시작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베이징 당국의 한국과 두 체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미국과의 연대를 밝힌 것도 미중 갈등에 기름을 부었죠. 앞서 미국은 이례적으로 대만 총통의 취임을 축하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과 대만 간 동반자 관계가 계속 번성할 것이라 믿는다고 한 겁니다. 중국은 죽음의 길이라며 미국에 강도 높은 경고를 쏟아냈습니다. 我们正告美方, 台独是死路一条. 纵容和支持台独注定要失败.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중국 화웨이에 대한 사실상 봉쇄 조치에 이어 미 상원에선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상장 폐지할 수 있는 법안도 통과됐죠. 코로나를 계기로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미중 갈등, 정치, 외교, 경제 등 모든 분야로 확산되며 신냉전 시대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